청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설렘, 그리움, 아픔, 열정, 반항, 혁명 같은 것도 떠오르는데요. 여기 청춘 3부작이라 불리며 이 시대의 청춘의 자화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의 경험이 오롯이 녹아있는 소설에는 파산, 고시원, 콜센터 등 아르바이트가 등장합니다. 소설가 김희경이 그리는 청춘의 자화상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통과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을 쓴다는 것이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나요? 예, 저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오늘 어떻게 경험이 소설이 되었는지 또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청춘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경 작가의 청춘과 오늘 만나보시죠.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제 소설과 저의 삶 그리고 어떤 청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세 권의 소설을 냈는데 그 청춘 3부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소설들을 쓰면서 이게 청춘 3부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청춘, 지나온 청춘들, 제가 청춘을 지나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이야기, 또 빚에 시달리던 이야기를 썼는데 정작 지금 현재의 청춘들이 이거 내 이야기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또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나온 청춘과 지금 현재 청춘들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하고 일하기보다는 20대 청춘들하고 사이에 끼어서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설과 또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장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을 때쯤에 어떤 빚쟁이가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17살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 이름으로 사채를 빌리면서 저희 가족들의 삶이 순식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는 어디 지하 같은데 엄마랑 같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옆 앞에 있는 남자가 네가 갚는 돈이 아니다. 네 엄마 이름으로 갚는, 네 엄마가 빌린 돈이니까 너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빚독촉이 오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미행을 자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발을 쓰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가방 안에 가방을 넣어놓고 어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지고 쓰고 나오는, 그리고 이제 미행을 따돌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어서 제가 당연히 어머니하고 갈등이 굉장히 깊었고 한동안에 이렇게 좀 연락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지냈었고 또 저희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져서 산 적도 있었어요. 저는 늘 그냥 고시원에서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빚쟁이가 오면은 밤에 짐을 싸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도 없고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카페 점원부터 해서 고시원 총무, 뭐 위장손님 아르바이트, 뭐 역할대행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는 제가 인간 CCTV 아르바이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CCTV가 많지가 않아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도둑을 잡아야 했어요. 제가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좀도둑이 보이면 세게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도둑이 어린아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객대행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 뭐 신부가 무슨 친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창시절에 무슨 학교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좀 친한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야 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면서는 아 내가 친구가 없는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반나절이라도 잠시 되어줄 수 있구나. 예. 그때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뭐 이모 역할을 한 적도 한번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런 걸 사실 이제 연기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저는 그렇게 누군가의 이모 역할, 뭐 하객 역할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예, 아주 잠시 연기를 하는 것인데도 그 사람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하객대행 알바를 너무나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막 결혼식장에 미어터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몇 명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이거는 허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그날은 그 결혼식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거대한 연극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허무하다. 제가 정작 제 친구들의 결혼식은 몇 번 못 가봤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이제 친구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이렇게 문신을 한 덩치들이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빛 추심도 지금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문 두드리는 거는 기본인데 문을 정말 그 동네가 다 떠나가듯이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을 불러도 뭐 그냥 개인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별로 해결을 해주지 않았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출입증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책 보면서 견디다가 그러면 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시 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하고 가까워지는데 빚쟁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폐강 시간까지 거기서 책을 보다가 집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도서관에서 들어누워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나중에는 책을 조금씩 꺼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제 인생은 이제 국문과에 편입하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문과에 원서를 넣은 이유는 그냥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뭐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편입을 했더니 이제 그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보다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겉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때도 많이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그러다가 학교 신문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여기 학교 신문 문학상 공고가 딱 나 있었어요. 근데 당선작 50만 원, 뭐 가작 30만 원. 그래서 이거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일주일 동안 단편소설 한 서너 개를 빠르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설도 공강 시간에 PC실에 가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넣고 이렇게 쓰다가 딱 저장해놓고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공강 시간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너 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작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너 소설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빚에 시달리는 마당에 무슨 소설이냐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소설 쓰는 쾌감을 제가 그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안에 제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로 완성했을 때그 성취감을 그 이후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힘들게 졸업을 하고서 제가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 그 문신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좀 비치는 옷을 입어요. 문신이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만두고 또 빨리 다 다른 데를 구했어요. 거기도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는 걸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미행을 한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정규직을 구해서 월급을 뜯길 바에는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르바이트는 빨리빨리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게좀 쉽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계속 생활을 했고, 저는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온갖 고시원을 또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사실 외롭고 또 무서웠어요. 나이도 어렸고.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또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또 글을 혼자 쓴다는 것도 또좀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소설 모임, 글쓰기 모임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때 이제 소설아 놀자라는 그 모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설아 공부하자였다면 제가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소설은 저한테 유일한 오락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아르바이트하고 고시원에 가면은 그 소설을 쓴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소설을 한편 이렇게 쓰고 자면은 그렇게 또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문우들을 만났지만 또제 지금의 저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번 이제 서울에 글쓰기 모임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한 달에 한 번을 위해서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첨벙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설에 빠지듯이 사랑에 빠져서 그 시절에 저에게 소설과 사랑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같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어요. 저희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리면은 제가 좀 키보드 좀 조용히 치라고 막 이러면 저희 남편이 연장 탓하지 맙시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신춘문예 뭐 공모전 온갖 데 계속 넣었는데 그냥 줄기차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에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이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왜냐면 저도 같이 최종심에 올랐거든요. 제가 떨어지고 남편이 이제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되게 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상금을 저한테 전부 다 줬어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빨리 등단을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를 쓰지?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빚과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여자 이야기.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도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도 누락된 채권 때문에 계속 빚독촉을 당하는 여자 이야기,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쓰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완성해서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이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 때는 정말 전화가 계속 정말 비처럼 막 쏟아집니다.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
고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그날 저는 진상 고객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콜센터에서 일해라 이러고 끝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어떤 블랙 컨슈머한테 너무 심하게 시달렸었어요. 무슨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해고하라고 저의 상사한테 그 사람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해서 진짜 그 김의경이라는 상담사를 해고했느냐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저한테 오더니 해고했다고 말했으니까 지금부터 김의경이라는 이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무슨 이름을 쓰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상담사 김순경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는데 그때 핸드폰 액정 화면에 낯선 번호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뭔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당선 통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물 밖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고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들키면은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몸을 숨기고 나가가지고 받았더니 누구누 김의경 씨죠? 그래서 저는 무슨 무슨 신문의 기자입니다. 그때 막 네,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 들어가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날락말락 하는데 계단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센터 안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 있는 것과 화장실에 있으면 어쨌든 건물 밖으로 나간 건 아니니까 좀 덜 혼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전화를 정상적으로 못 받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 변기 뚜껑 내리고 한 몇 분? 기껏해야 2, 3분 정도 계속 물을 내리면서 제가 울면 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러면서 좀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고 나가서 또 전화를 받았는데 계속 또 다른 진상들이 계속 전화를 거는데 당선 후보를 듣고 나서 받는 전화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제가 되게 친절하게 아 네 막 욕을 해도 아 네 이러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왜냐면 그때 또 상금이 그게 2천만 원이었어요. 나 이제 그만두길 수 있다. 그만두고서 한 잠시라도 좀 쉬자 이제. 네, 그 생각이 되게 기뻤는데 정작 또 당장 못 그만뒀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만두기 몇 주 전에 말해야 월급을 다 줍니다. So here we are. We got another chance for life. It's what you want. I can see it in your eyes. You see so clear. It's coming into light. Go on, be wrong, 'cause tomorrow you'll be right. Don't sit around and talk it over. You're running out of time. Just face ahead, no going back now. 등단을 하면은 뭔가 되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의 생활에 정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뭐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대출을 좀 받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빚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그런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분간 소설 쓰지 않고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내가 빚을 변제하겠다. 그래서 당신은 글을 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고기를 썰게. 의경 씨는 글을 써. 그때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를 잡고 자기가 5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를 사실 지켜보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저는 남편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써는 동안에 두 번의 소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맨날 반지하 집을 전전을 했어요. 저는 너무 이제 이사를 다니는 게 일단 싫었어요. 너무 그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집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구경하는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 살 돈도 없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입주하시냐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집을 정말 살 것처럼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스웨덴에서 건너온 아주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매장에 제가 정말 자주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보고 침대에 누워보고 책상에 앉아보고 막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면서 계속 아, 이런 공간에서 내가 남편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저에 대한 꿈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쇼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제 소설에 막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저분을 딱본 순간 저분은 분명히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아직 입봉을 못한 분이야. 저분은 여기서 오늘 밤 자고 갈것 같아. 그러면 소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엔 저의 이야기, 저와 남편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막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나랑 같이 가서 거기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하룻밤만 자고 오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안 되냐고 그랬더니 가택 침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집이 아니잖아.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영업방해죄야 이러더라고요. 밤에 영업 안 하잖아. 저희가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매장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집에 대한 소설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들이 묶여서 저희의 첫 소설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침실로 꾸민 쇼룸에 들어간 희영은 널찍한 침대에 걸터앉았다. 침대의 가격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쉰 뒤 침대 옆의 옷장으로 다가가 옷장 문을 열었다. 태환이 희영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옷장 사고 싶어? 우리 오늘 이 안에 숨어 있다가 자고 갈까? 이런 데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 매사 진지한 태환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서 가고 싶어? 희영이 천진한 척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경찰서? 뭘로 잡아가는데? 영업방해죄? 희영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밤에는 영업 안 하잖아. 태아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택침입죄? 희영이 뒤를 길게 끌며 말했다. 여긴 집이 아니잖아. 그래도 안 돼. 희영은 장난으로 한 말인데 태화는 표정이 심각했다. 소설을 그거 말고 또한 권을 썼어요. 제가 이제 콜센터 다닐 때 아이디어를 얻은 소설이었어요. 콜센터 이제 잠깐 이제 밥 먹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건물 안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뭐 웅성웅성 하듯이 그 전화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아, 이게 감정 노동하는 소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정 노동이 가장 많이 또 분출되는 장소가 바로 콜센터 옥상이에요. 거기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정말, 아우,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감정 노동을 해보면. 근데 그곳에 다니면서 사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대부분이 20대 여성이 많았고요. 뭐 20대의 휴학생, 뭐 재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와서 전화를 받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처럼 30대 뭐 여성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말을 하고 지내기가 좀 그랬어요.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옥상에 가면 이제 가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그때 봤던 캐릭터들이 실제 저의 소설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편적인 정보들로 제가 이제 조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아나운서 시험 본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가서 그 면접 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뭐그 콜센터 옥상에서 제 운명이 아주 중요한 남자를, 두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남자 상담사 두 명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왜 연애 안 해? 연애에 쏟을 감정이 어딨냐? 진상한테 쏟을 감정이 있고 연애에 쏟을 감정은 없어? 이런 대화를 저한테는 그게 대사로 느껴지는 것이 저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만 정작 연애는 할수 없는 지금 청춘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 소설이 싹을 막 피웠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콜센터에 다니지 않고 그냥 취재를 해서 썼더라면은 이렇게 생생한 대사를 길어 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제가 메모도 해놓고, 집에 가서 계속 그 캐릭터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얘,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 더 만들까. 그러면 소설을 쓸때 저도 모르게 그때 옥상에서 봤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란 장소는 정말 저한테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설적인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 노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맨날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춘들을 다 데려다가 바다에 풀어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만난 그 청춘들의 모습을 어떻게든 제 소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상 고객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데 가서 복수한다는 건 사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찾아가서 복수를 시도를 하고 또 해운대 바다에 가서 그동안 가슴속에 이렇게 뭉쳐있던 감정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라도 좀 같이 통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진상 고객을 혼내주기 위해 해운대 바다로 달려가는 다섯 청춘의 이야기를 제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획도 제대로 짜지 않고 왔다. 말 그대로 당한 만큼 내키는 대로 갚아준다면 범죄자가 될 것이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온 고객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동민이 엄지와 중지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진상짓을 해주고 오면 어떨까? 진상짓? 핸드폰 가입하러 왔다고 하고 온갖 진상 떠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연이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말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진상을 떨수 있지? 진상 떠는데 정석이 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무조건 우기기. 시연은 웃으면서도 동민의 말에 동의했다. 진상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진상을 떨었다. 억지는 기본이었다. 작은 빌미를 잃자마 폭언을 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평생 그 일이나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상담사는 진상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소설로 제가 문학상을 타면서 결국에는 전셋집을 얻어서 더 이상은 막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안정적인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상을 타서 전셋집을 마련하고서 제가 6개월 정도 남편한테 조금 돈이 있으니까 한번 글을 써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6개월 동안 장편소설을 하나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금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노동을 딱 끝내고
우아하게 어디 쇼룸에 앉아서 그런 장소에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정된 시간 안에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다른 한쪽이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서로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라도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면 이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남편이 또 한동안은 글을 못 써서 물어봤어요. 이제 글 안 쓸 거야?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릿속에 소설이 28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28권의 소설을 출간할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이야기도 세상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최근에 7월에 그 개인위생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부가 축배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둘 다 빚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 신용카드를 보면서 야, 어쨌든 이거를 한 장을 받았다는 것이 그동안 빚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서 이것도 뭔가 카드를 하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소설들, 지금까지 제가 쓴 소설들 돌아보면 대부분 저의 버거운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어요. 막상 그 시간을 지날 때는 너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소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냥 콜센터 다닐 때도 너무 빨리 막 그만두고 싶었어요. 맨날. 근데 아무리 비루한 현실도 결국에는 제 소설의 소재가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글감을 많이 얻었고 또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에게서도 글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의 경험이 쓰는 재료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설가와 소설이 딱 붙어 있는 느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전적인 소설인데다가 또 그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아 누가 이걸 보고 막 정또 빚쟁이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냥 이게 바로 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제 삶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소설로 표현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청춘이라는 테마에 집착하세요? 청춘 소설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정말 아직도 그렇게 청춘 소설을 너무 쓰고 싶어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청춘이 좀 제 의지로 인해서 흘러갔다기보다는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흘러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배우처럼 배우는 그 어떤 사람을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사는 것처럼 저도 제 소설 속 인물들하고 제 20대 청춘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 소설에 나오는 청춘들의 모습이 그렇게 막 밝기만 하지 않아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 소설에 나오는 청춘의 모습에 주목해 주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꿈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춘이란 테마는 영원히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소설을 향해서 맨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라는 걸 발견한 이후로 너무나 그 저의 청춘을 너무나 불사르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소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드시 사회에서
너무 인정받고 추앙받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을 예,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그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청춘을 위로하는 말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 너무 힘들었고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는 저도 너무 좀 민망하다고 할까요? 다만 저는 그냥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몰입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몇십 년 전에 저를 너무 좀 지금에 와서 막 안쓰럽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사실 동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저에게 그래도 너 그때 참 잘했다 막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맨날 술 마시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그때 저에게 그때 저를 제가 만날 수 있다면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글쓰기가 좀 괴로운 경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든 시절에 글쓰기까지 하면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나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생각은 왜 안 했냐면 제가 그나마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 골방에서 하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 한 번도 시작한 이후로는 포기라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고 다만 너무 일이 힘들 땐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소설이라는 거는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남이 버린 중고 컴퓨터 갖다가 썼어요, 소설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제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보다 좀 게을러진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할까요? 심적인 여유가 생겨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도 막 밤에 와가지고 졸면서 보고 막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막 시간을 낭비할 때 그럴 때 저를 좀 채찍질하면서 다시 어서 가서 써라. 소설가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어서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한테 소설의 재료를 던져주는 분인데요. 저는 어머니를 되게 미워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집안이 너무 힘들어졌고 또 제 인생도 너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70대 여성에 대한 소설인데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헬스장 안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일을 하다가 허리골절을 입게 돼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잠시 쉬게 됩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제 다치고서야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아파트 헬스장 미화원으로 일을 하다 허리골절을 입으셨어요. 그때 제가 간병을 하면서 지금 그 소설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수소를 썼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물론 빚도 물려주셨지만 저한테 글감을 던져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서 너무나 풍부한 소설의 재료를 얻고 있고 지금도 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쓸게 없는 소설가처럼 불행한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설가로서 지금 이곳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년, 1000년 뒤에 누군가 제 소설을 읽는다면, 아,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제 주변인들과 제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든 시기를 견디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을 제가 찾기 전에 저는 현실이 악몽 같았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오늘 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일을 해서 또그 돈으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무섭고 이런 끔찍한 현실이 제 평생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아침에 이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나는 적이 많았어요. 또 가위에 눌린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소설을 내가 쓸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 이 소설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사회적인 이름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회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빚에 쫓겨서 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뭔가 무슨 주민등록이 있지만 마치 나는 그런 명부에서 없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그 진상 고객이 저를 해고하라고 하고 저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사회로부터 허락받은 아주 최소한의 이름마저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절망적이었고,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거는 계속 저임금 노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글쓰기 모임에 나가서 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어쩌면 소설가라는 사회적인 이름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굉장히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책을 출간하고서 소설가 김일경, 작가 김일경 이런 말을 듣는 게 지금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명함을 만들었는데 김의경 소설가 이렇게 박아 넣었었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저의 사회적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글을 쓸 생각입니다. 제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저의 글쓰기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도 인물들이 정말 꿋꿋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 소설가 부부의 전투에는 참 눈물겹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소설 속 인물들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색의 공동체에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허경진 씨의 질문입니다.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 생각이 막막해서 힘내자는 이야기가 많은 책을 종종 읽는데요. 작가님이 20대에 읽은 책 중에 읽고 힘든 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작가님을 힘나게 했던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물론 10대 때도 읽고 20대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구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아주 강인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읽어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힘을 얻으셨어요? 아니, 구석기 시대인데 네. 지금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성이 그 지금처럼 뭐
법이 있고 뭐 제도가 있고 이렇지 않은데 사회에서 뭐 엄마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10대 때도 읽고 20대 때도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태연이 씨의 질문입니다. 콜센터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진상을 부리는 그런 진상 고객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상 고객을 퇴치하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상 퇴치법 따로 있나요? 진상 퇴치법 딱히 그냥 저는 정말 지금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퇴치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 말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사는 계속 그분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것은 그분들도 대부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심지어 콜센터 상담사를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을 뿐입니다. 거기 다니면서는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인가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세상에 네 그 화 다 들어줘야 될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거울 보고 너한테나 해라. 제가 방금 들었는데 왠지 속이 시원한데요. 아마 그분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희경 작가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나도 나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더 꿋꿋하게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을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꽃다발을 한번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슴 한가득 들국화를 안고 있으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위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세계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